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떡볶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대파를 썰고 어묵을 썰어줍니다. 물을 넣고 센불에서 끓이고 끓으면 약불로 줄이고 고추장, 설탕, 진간장, 멸치가루, 다진 마늘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제 중불로 끓으면 떡볶이 떡과 어묵을 넣고 섞어줍니다. 보글보글 끓으면 고춧가루, 다시다를 넣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1분 더 끓이고 대파를 넣고 섞어줍니다. 이제 약불로 줄이고 1분 더 졸여주고 불을 끕니다. 떡볶이 완성!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오케이!